잘 되는 것 같아. 와, 깜쪽같이 두 개가 하나 같은 애들이 있네. 맞아요. 근데 약간 만들고 온 무게랑 그걸로 지금 김 무게를 내가 달인 달인 나는 김 한 장의 무게도 안다. 김들이랑 해야겠다. 다를 것 같아. 김부가 한번 해야 돼. 확실히 첫 번째가 기름이 깨끗하니까 색깔은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, 김부가 먹으니까 또 맥주 땡기네. 큰일 났네, 이거.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딱 든다, 지금. 들어가. 해보자. 역시 설탕 한번 버무려봐. 네. 제가 저희가 한 번. 와, 집게만 잡았는데 지금 손 아프다. 와. 어허. 간다. 어, 그래도 좀 싫었다. 지금 그게 다지 지금. 네. 와. 아, 이거 닭볶음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? 너무 조용한데? 아, 여태까지 끓였는데 따뜻해, 따뜻해. 만약에 닭볶음탕 안 되면 대체할 거 있어, 없어? 없어요, 셰프님. 그럼 닭볶음탕 빼고 가는 거야? 그게 메인, 오늘 메인이에요. 안 끓죠? 쉴 때마다 안 끓는 게 너무 문제야. 부각 다 튀기려면 멀었나? 아니 아니요, 요것만 하면 돼요. 요것만 하면 돼요. 저 인덕션이 약해. 불이 가스로 옮겨야 될 것 같아. 가스로 옮겨야 될 것 같아. 오, 같이 들지. 와우. 닭볶음? 야. 이거 불 켜주세요. 불, 불, 불. 아, 모릅니다. 풀 플레이스. 아, 땡큐. 이제 닭볶음탕은 운명에 맡겨야 돼. 가보자. 이거요? 어. 와, 술단 더 뿌려요. 이게 진한 맛이 안 나. 아, 단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. 그지? 이게 잘 안 느껴지죠? 응. 왜 그럴까? 아, 매력은 있는데 어떻게 되지, 이거? 많이 들어갔는데? 흔들면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또. 아, 속상하네. 소금 좀 넣어야 될 것 같지? 네, 소금. 너무 달아요. 소금. 너무 달아요. 너무 달아요? 소금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달다고? 소금 아니, 넣으면 더 달아지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먹던 부각 맛이 그 짭짤한 맛으로 먹었어요. 뭐 바삭바삭하고 짭짤하고. 소금간 조금 하면 될 거. 그래서 단짠으로 그럼 살짝만. 단짠, 단짠. 단짠, 단짠. 단짠이 좋지. 근데 지금 가능할까요? 나 하나만 먹어봐도 돼? 예. 네.
또 땡긴다고. 소금 좀 뿌리는 게 낫겠다. 네? 좀 뭔가 좀 이거 그러면 가격이 없죠. 있으니까 펼치고. 그러니까 거기에 소금을 조금씩 뿌려주면 단맛도 중화되면서 그 단맛이 더 진해져. 이 바삭하고 이 식감은 너무 좋은데 뭔가 좀 밍밍해. 맞아 맞아. 소금. 좋다. 슬프다. 너무 오버처럼 하지 말고요. 너 왜 뒤에서 보고 있었냐? 춤추는 거 같아. 아. 야. 반은 날라가네. 예스. 반 맞췄어? 그. 하나, 둘, 셋.